아르지 선수의 속공 전개를 막아줘야 됩니다. 네. 강채기. 좋아요. 네. 패싱 레인에 박찬희가 끊었습니다. 김종규. 와! 김종규 쇼타임. 마중의 머리 위로 덩크를 꽂아놨습니다. 아까 마족 선수와 김종규가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덩크입니다. 네. 아, 김종규의 인디어페이스가 나오네요. 아, 이거는 뭐 마족 선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덩크네요. 아, 부글부글 할 겁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깔끔하게 3점 플레이 엔드원을 마무리하네요. 네. 지역 방어에서 3점 시도를 허용하더라도 리바운드를 잡아내면 됩니다. 네. 슬쩍 건네면서 김종규. 박찬희의 에이패스입니다. 좋습니다. 카베스 김시래. 오른쪽 빠져나옵니다. 아, 김종규. 왼손 레이업 엔드원. 창원 LG 콤비가 레바논에서도 나옵니다. 네. 시리아전에서도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자, 김종규 선수의 장점은 빅맨이지만 오프볼 컷인이 기가 막힌 선수입니다. 네. 44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전달 핸드 스틱이 있었던 잭슨 브로만 선수. 네, 이 레바논의 전설이죠. 네. 교통사고로 참 아쉽게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선수 이후에 그 자리를 물려받았던 네, 그런 이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부 다 이제 빅맨을 다 투입을 했어요. 네. 최진수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라거나 백부들을 활용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김종규 골밑 성공합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리바운드 싸움을 잘 가져가줬죠. 네. 한 차례 손질이 있었습니다. 파이널은 블록시다. 이야, 완전한 블락입니다. 라거나의 정확한 타이밍에 블락이 나왔습니다. 박찬희 오른쪽 돌파합니다. 뺏습니다. 김종규 점수. 훌륭합니다. 70점대 먼저 돌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확실히 박찬희 선수가 보는 리딩은 네, 퀄리티가 다르네요. 자, 네. 지금도 볼스크리너를 불러놓고 스크린 세우기 전에 그냥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짧은 돌파 이후에 킥아웃. 김종규 선수는 쇼코너에서 슈팅을 굉장히 즐기는 빅맨이죠. 그렇습니다. 자, 윗맨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투맨 게임을 하라 그랬거든요. 박찬희, 아, 김종규 선택, 펌프웨이크, 골밑! 아, 네네. 반칙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했죠. 예. 네. 자이토 두 개 모두 성공, 김종규. 예.